자, 동탑반님, 유사한 생명 콤보 동일하게 20% 축소인가요? 맞습니다. 모든 전 보험사가 20% 축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뿅. 자, 여기 보시면요. 8월달에는 일단은 1대1로 가입이 됐어요. 비율이. 9월달 1대0.5 다들 아실 거예요. 10월달 1대0.2, 네, 1대0.2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 일반한 1,000만원이면 8월달에는 유사함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9월달에는 일반한 1,000만원이면 유사함 0.5로 가입이 되고요. 하지만 10월달에는 일반함 1,000만원이면 유사함 200만원,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보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반함을 갱신형으로 해도 되고 비갱신형으로 해도 되고 전부 다요. 아니면 반반, 아니면은 뭐 8대2, 7대3, 뭐 일반함을 예를 들어서 8천 넣는다, 그러면 비갱신형은 1,000만원, 뭐 2,000만원, 5,000만원, 갱신형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통으로 8,000만원, 이렇게 일반함을 자유자재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유사함 똑같은 내용인데요. 유사함이든 아니면 소외감이든 이런 암 진단금은요, 일단은 일반암 대비 50%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8월달, 9월달에는 보험료 차이가 별반 안 나지만 10월달부터는 엄청난 일단은 보험료 차이가 10월달부터 많이 된다. 그래서 뭐 10월달, 11월달 안보험 가입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시기 때 가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신문기사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4세대 대사항암제 유수예요. 네, 그리고 항암치료 기술이 3세대를 넘어서 4세대의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암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시기겠죠. 왜냐, 일단은 암은 요즘에 하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단은 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죠. 자, 국산의 일단은 4세대 대사항암제예요.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것, 이게 엊그저께 신문기사인데요. 일단은 뭐 유지 레파마, 그래서 1, 2, 3세대의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해 95%를 타겟으로 한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서 임상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FDA에서 흑색종 희귀의약품을 지정해 신약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요. 비용 현저히 절감이 되고 있고 폐암, 치료제, 뭐 상업화 뭐 가능성도 증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상 결과서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